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젠타입니다. 지금 영상은 우리 난사랑 K님이 구독자 500회 기념으로 우리 유치인들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수세미인데 직접 손수 짜신 거예요.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제가 아는 후배 아들내미가 앞범벌을 살짝 기스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기아 차량 스팅어예요. 스팅어. 이렇게 보시면 23,911km 탄 차량입니다. 2021년 6월 16일 출고된 차량인데 이렇게 그래도 스팅어 같으면 기아차에서는 이제 스포츠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실내 이렇게 한번 제가 실내를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저 위에는 썬루프에서 하늘이 보이죠. 썬루프를 통해서 스팅어가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실내 구경 한번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 히터하고 에어컨 나눈 통풍구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세 개씩, 이렇게 조작하는 스위치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온도 조정하고, 이렇게 보시면 체인지 레버. 레버도 이렇게 하고 크게 상반되는 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내부만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전동 시트를 이렇게 뒤로 당기면서 이게 최대한 조정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은가요? 자, 썬루프를 통해서 저쪽 우리 건물 위로 썬루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썬루프. 자, 썬루프를 이렇게 전봇대도 보이고요. 자, 위에 룸 스위치들. 블랙박스도 달려있고, 일단 내부는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바깥에서 스팅어 전면 이렇게 찍어봤어요. 기아 로고가 멋있죠, 그래도. 자, 요쪽 부위를 우리 후배 아들내미 키스를 해갖고 왔네요. 그래도 다행히 파손되진 않았어요. 깨지진 않았어요. 깨지진 않아서 스팅어 이렇게 외부적인 거. 자, 이렇게 차 남바는 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담아 봅니다.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보시면 검정색인데, 자, 스팅어라고 천안만 안 보이게 제가 그냥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단골로 보내는 1급 공업사로 보낼 겁니다. 기아 자동차는 들어가면 무조건 교환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견적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팅어 엔진 내부를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조금 찍어봤어요.
되게 심플하게 엔진 자체가 돼 있네요. 위에도 엔진 커버도 터보라고 이쁘게 딱 적혀 있고요. 새 차라 보니까 뭐 만질 거는 없죠. 그냥 제가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와셔평도 있고 휴즈박스도 있고 뭐 그런 거는 나지에타 뚜껑 별반 뭐 다른 차량이랑 크게 구분되는 건 없지만 조목조목 이렇게 조금씩 뭐 브레이크 오일통 이게 좀 배치가 조금 그래도 좀 단조롭게 그래도 잘 되어 있네요. 그냥 구경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스팅어 앞타이어예요. 캘리퍼도 빨갛게 이쁘게 칠해져 있는데 타이어가 앞타이어하고 뒷타이어하고 규격이 틀려요. 그렇게 보시면 앞타이어는 둘두로 45R 19 이렇게 적혀있죠.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 치수를 한번 볼까요? 뒷타이어를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2535에 19 이렇게 앞뒤 타이어 규격이 틀려요. 앞에가 좀 적죠. 그 이유는 이게 스포츠 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많이 낼 수 있어요. 그 젊은 좀 친구들이 타는 거라서 젊은 친구들이 타는 거라 다시 이렇게 내부를 다시 들어와 봤어요. 다시 들어와서 다시 찍어보고 있죠. 이건 이제 조수석 옆에서 제가 한번 찍어본 거고요. 시동을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 3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스포츠카다 보니까 그래서 핸들 조작이 좀 용이해야 됩니다. 속도가 많이 났을 경우는 핸들 조작이 아무래도 좀 용이해야 되니까 앞뒤 타이어가 같이 같은 규격으로 하면 핸들 조작이 조금 늦어요. 그래서 앞에 타이어가 아마 규격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의 스포츠 카들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가 원래 적게 나와 있어요. 규격이 핸들 조작이 용이하면서도 좀 빨라요. 스피드하게 속도가 아무래도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자동차 회사에서 다들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스팅어는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한번 한 카트 찍었습니다. 자, 아침 오전에 스팅어 방금도 제가 앞범퍼 들어갔던 차가 지금 이제 1급공업사 제 단골로 하는 데서 방금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새 차처럼 다시 복원이 됐죠. 오늘은 또 빨리 차가 나왔네요. 이 조카되는 이 친구가 차가 또 빨리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요쪽 부위 조수석 앞에 버퍼 쪽이 딱
약간 키스가 났었죠. 이렇게 정상으로 복원해서 이제 조카 오면 출고할 겁니다. 감사합니다.